예, 빨리 부모님에게, 캐나다에 계신 부모님에게. 영어로. 괜찮아. 영어. 저 부모님이 한국어 할 줄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그럼 영어로 해야죠, 부모님이. 저거,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한국말로 하셔도 되고. You know, I don't really call back a lot. It's because I don't want to worry you guys. But, you know, I think about you guys a lot. Oh. Dad, mom, Dad? Love you all. Yeah. 근데 강심장을 즐겨 신청하는 팬인가 봐요? 아, 저요? 예. 아, 그럼 당연하죠. 예. 저뿐만 아니고 모든 유학생들이요. 인터넷으로 즐겨 보거든요. 무슨 프로그램을 유학생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가? 아, 강심장이죠. 예? 강심장입니다. 두 번 들으려고. 아니, 강심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강심장이요. 왜 강심장을 유학생들을 즐겨? 아무래도 이제 강호동 선생님께서.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선생님입니까? 뭘 고아님은 뭘 재밌게지는데. 강호동 씨 말고 뭐 다른 분들 얘기는 안 하던가요? 김영철 선생님. 야, 이건 어떻게 봐. 합시 분장하셨잖아요. 네. 지금 아인슈타인 같아요. 신기해. 정말 나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나가야 난 모르니까 나도 악산이야. 같아. 아인슈타인 남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말씀 드릴게 낯가가게 잘하세요. 선생님 뒤를 그냥 그대로 물려 받았네요. 맞습니다.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유, 제가 무슨. 아니 방송국 사장님이 해달라고 그냥 무릎 꿇고 사정을 해도 안 할 거예요? 아,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아드님께서 헛기사 하면 되겠네요. 헛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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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 사랑하는 어머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무대를 올라오시면서 자, 음악 주세요. 댄스 음악. 댄스 주세요. 댄스 주세요. 하고 이 모자지게를 아름다운 모자지게 하고 있어요. 예. 네. 지웅 씨도 우리 어머니한테 생각하시고 같이 나오셔가지고 한번 먼저 추억 한번 주세요. 한번 주세요. 이야. 아드님 한번 더 생겼습니다. 아드님 화끈하게. 시원하게 한번 마시겠습니까? 자, 하나! 하나! 둘! 청순 발라드 프린스 티! 억울한 게 좀 있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 속 풀려고요. 특히 SBS에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